신선생. 예. 다 했어요? 말리는 거? 예. 며칠 말렸어요? 한 3일째네, 오늘. 3일째 말린 거예요? 예. 잘 말랐어요? 예. 예, 오늘 이제 도정하러 가겠네요? 예. 아이고. 힘드네요. 힘들어요? 예. 뭐 힘들어. 밥 먹고 사는 게 이렇게 힘든 거예요, 원래. 예. 응? 처음이죠. 인생에? 예. 여기도 벌써 올려놓고, 예. 다 해갖고, 막, 한 스무 포대, 예. 20포대 정도. 예. 온 지, 소라하게 말렸어요. 이번에 도와주니까, 힘들어 고생을 도리 안 시키네. 나의 고행의 끝은 이제 도정으로서 끝입니다. 예. 아이고 신선생님 뭐 무서운 거 못 들고 말인가? 예? 손주집에 와가지고 만나 하나 한 달간 뭐 일하더니 이제 무거운 것도 쑥쑥 주시네요. 예. 참 환경에 따라 사람은 다 적응을 하게 돼 있는 거다. 예. 고생에 익숙해졌습니다. 고생에 이제 익숙해졌어? 예. 고생에 익숙해진 게 아니고 시집살이 익숙해진 게 아니고? 예, 그렇네요. 뭐 한 세 포대 나오겠는데? 예. 신선생님 이거 안 잠긴 거 이거 터진 거예요? 예. 어떻게 하시려고요? 다 말려갖고 이제 다 실었어요. 거의 이거 이거 올릴 거예요? 예. 자. 내가 할게. 그거 뭐 안 해놔도 돼요? 그렇게? 예. 갑시다, 이제. 아, 오늘 도정. 예? 도정살 넣어놓고, 갈도시락 싸왔어요, 갈도시락. 아, 더워라. 신선생님, 이리 오셔요. 예. 이리 오셔요. 예. 뚜껑에 나가. 응. 배고프죠? 응. 아, 오늘 우리 뭐 그냥 거의 뭐, 응? 두 번째 해수 가시네. 당 떨어졌다. 먹으면 싸지? 견과류는 젖은 땅콩하고
저기는 어떻게 조그만한 섬을 만들어 놨네. 여기 그렇게? 응. 응, 그런 것 같아. 응. 이제 공사하더라고. 응. 뭐 때문에 싫은 거 하지? 몰라. 별 의미도 없는데. 저 사람도 저런 데 의미를 준다니까. 사람 배 타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애들을 위해서 저렇게 시도로 아 그럴 수도 있겠다 그죠?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 새를 위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나무를 심어 놨는 거 보니까 주변에 뭐 산들이 많은데 산이 없고 만약에 예. 사막이라면 저도 필요한데 맞아요. 주변에 다 산들이 오는데 뭐 새가 굳이 여기 가서 쉬어야 될 이유는 없잖아. 물 대용으로 오메가면 연가를 많이 할 필요도 없어 너무 그지? 땅콩하고 땅콩하고 고등어만 있으면 돼 아니 땅콩 하나만 있었어요 억지로 먹을 필요는 없잖아 맞아요 또 주문 들어왔어 네. 포항에서 그거 했고 얼른 갈 줄 먹었으니까 네. 예? 또 이렇게 가가지고 이제 저 길이 보내고 예. 그리고 도중에 와야지 예. 그만 잡사 천님 아, 배고파요 실컷 먹을 것도 배고프대 바뀐 군기는 줄 알겠어요 어? 뭘 그렇게 자꾸 먹는데 배고파요 거짓말하지 말아요 가위 그렇게 드시놓고는 배고프댄다 아니 실컷 먹고 배 좀 내밀어봐 배 옷 좀 벗어 옷 올려 구독자한테 보여줘 이게 배고픈 배야? 배가 터져나가는구만 좀 그러지 마요 진짜 사람들은 내보고 진짜 엄청 막 굶기고 그런 줄 안단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가세요, 얼른. 택배 보내야 된다, 이제 길 도정하고. 맛있어요. 맛있어요. 더 드세요. 예. 다시 올려봐요, 배. 거짓말 시키지 말고. 뽕구리야, 아이고. 참네. 그리고 배고파? 아, 나 진짜 바꾼, 사람들이 내보고 그러잖아. 신선에 구박하지 말라고. 예. 밥 다 하루에 그냥, 어? 실컷 드실 만큼 드셔놓고, 뭐, 하루에 두 끼를 안 먹고 아침에 차 마시고. 예. 그죠? 예. 한 끼는 식사, 예. 한 끼는 그 뭐야, 과일, 예. 한 끼는 그래도 화식 한 번씩 하잖아요. 예. 오늘 뭐, 점심 뭐 먹었어요? 뭐, 포도하고요. 그럼 이제 생땅콩, 호두, 자, 키위, 당감, 이렇게. 그래, 봐요. 그러니까, 견과류 세 개, 과일 세 개, 그래 먹었잖아요. 배불러서 또 운전 못하겠다는 소리 하지 말고, 얼른 타요. 예. 빨리 타요! 가요, 이제 얼른. 예.
비리 여유분 두포 심어 실었지 내가? 예. 잘 실었네. 갑시다 일단. 저희들 도종하러 왔습니다. 신 선생님 수고하셨어요. 예. 23개 정도 돼요. 40, 예, 40kg짜리가. 근데 이제 도종 해봐야 알죠. 어디다 넣어야 돼요? 자, 구열을 안 입혀야 돼. 들어가. 줄이만 열면 조금 올려. 골치 아파. 골치 아파. 이 나라 우리가 바다가 비단 침을 하지마. 줄이 열어가 와서. 예. 옛날 방앗간이에요 여기도. 아주 오래돼. 할배가 보리도 찍고 그랬거든 내가. 네, 근데 할배가 몸이 아파. 안다대. 그래서 여기까지 왔지. 수소문 해가지고. 바깥 인간 없으니까 이 수지가 안 바뀌거든. 그리고 이게 뭔지 쓰고 이 중노동을 할 사람이 없어. 우리 세대 아니면 우리 세대 아니면 할 사람이 없어. 요즘 또 집집마다 또 다 정미기 갖다 두고 있어. 정미기가 다 있고. 응. 나 정미기 있었는데 누구 줘버렸다. 신선생 숫자 한번 쉬어려봐요. 줄로 맞아 저 올려 세워놓고 딱 아이고 이제 우리 쌀농사도 끝입니다 요번에. 예. 쌀농사 모든 농사가 힘들어요. 모든 농사가 다 힘들어요. 농가가 안 나오고 너무 힘들어요. 아 골병만 들었어요 남은 거는. 신선생 여기다가 해갖고 밀면 안 돼요?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뭐 힘이 좋은가 보네요? 힘드시다더만은. 다 해가는 되죠. 이제 일은 끝이에요. 이걸로서 힘든 일은. 예. 오늘로서. 그리고 또 군에서 심을 때, 아이고. 목표 딱 충분히 가지고 551kg 정확하게.